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연구소가 조사해봤더니 지난해 생계형 자살이 하루 3명꼴이었다고 합니다. 죽지 못해 사는 수준을 넘어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는 사람들, 빈곤층의 절박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조능희 PD,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분류가 됩니까? 예, 정부에서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인 최저 생계비를 정하는데 보통 소득이 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네. 현재 이 최저 생계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월 10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식구가 4명인데 4명 식구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한 달에 106만 원이 안 되면 빈곤층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예, 대략 300만에서 4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살짝 넘는 그 차상위 계층까지 합하면 약 800만 명까지 추정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네, 열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빈곤층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고, 차상위 계층이라고요?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 뭐 한 그거 두 배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도대체 살기가 어려우면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최근 주민들이 잇따라 자살한 부산의 한 서민 아파트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주민 한 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20일 뒤 또 한 명의 주민이 투신했습니다. 이 지역 3개 아파트 단지에서 IMF 이후 무려 23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떨어진 건 여기입니다. 저기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가지 않는데. 올해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세 분이 투신은 두 분. 그다음에는 음독 자살. 네. 그럼 여기 좀 분위기가 좀 동네 사람들이 좀 안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아주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전부 다 여기 뭐 다 어렵게 사는 동네지만은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 안타깝고 또 불안하고 또 누구나 또 저런 경우를 겪을까. 근데 우울증이 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울증이 오는 동기도 생활고가 너무 그 힘들고 하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거. 생활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인가 보네요. 네, 이곳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집으로 가봤습니다. 생활고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단수 예고장이에요. 단수 예고장. 그러면 최종 통보하원이 양재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부터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며칠째 지금 단수됐죠? 13일이 어저께 단수였으니까 오늘까지 이틀째. 여기는 전기 공급을 정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한전. 정지. 한전에서 그 단전? 예. 예고. 단전 예고장이죠. 예고장. 예. 그러니까 수도는 이미 끊겼고 전기마저도 끊긴 겁니까? 예, 확인해봤더니 다행히 계량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전 혹은 단수 예고장은 이 아파트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경우 도시가스까지 공급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로 이렇게 봉해놓은 게 끊겨진 가스 공급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단수됐나요? 네, 지금 단수됐습니다. 지금 단수 중이세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저 밥은 어떻게 하세요? 맞은편 아파트입니다. 단수 문제를 상의하자는 관리소의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수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관리비를 석 달 이상 연체하여 단수 경고를 받고도 연락도 없는 가구에 단수 조치가 내려진답니다. 근데 단수를 당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요. 예, 취재 당일에도 한 주민이 관리소에서 격렬히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애들만 놔두고 좀 먹고 살려고 객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관리비를 못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톡하면은 수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집에 한번 가보시면 애들 우리가 내가 지금 목이 마취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단수된 가정으로 가봤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수돗물이 끊김으로써 겪었을 고충의 흔적이 군데군데 그대로 남아 있군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옆집 가서 물어서 부탁하고 그냥 라면 사서 먹으려고요. 아이들은 또한 단전까지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초를 어디다 놨어요? 여기. 아 여기?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꼬칠꼬칠하구나. 여기서 잤어요? 저 켜놓고? 네. 야기는 뭐 4대가 물증한 놈이 이런 이야기 하면 남북으로 야기도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살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같으면 자살한 사람도 제가 심정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날 이 집은 즉시 단수 조치가 해지되었습니다. 근데 단수된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예, 취재 당시 13가구가 단수 중이었습니다. 이 단지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하수를 공급합니다. 보통 운동 삼아 물을 뜨러 오곤 하는데 이렇게 단수가 행해진 날의 약수터에서는 평상시 못 보던 물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 온갖 종류의 빈 물통들을 다 동원했군요. 근데 관리비 몇 달 연체했다고 수도를 끊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관리소 측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연체자가 매달 2, 30%나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파트 곳곳에는 연락을 바란다는 쪽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내장도 계속 갖다 붙이고 했거든요. 며칠까지 오셔서 상담을 해달라 아니면은 이제 납부를 해주시던지. 근데 안 오셨거든요. 계속요? 예. 전화로 연락하면 되잖아요. 전화가 이제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집 전화는 안 되고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핸드폰 번호는 또 이제 요금을 못 내서 끊겨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수 조치를 하면 대부분 다 만나지죠. 물을 풀어야 되니까. 또 다른 주민이 단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관리소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납입 약속을 하면 그 시점에서 단수 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내야만 단수 조치가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군요. 예, 관리소 측은 주민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떨어진 거죠? 아, 10원짜리가 구경이 맞기 때문에. 아, 10원짜리를 거기다 막는 예, 거군요? 예, 막은 겁니다. 아, 10원인 10원으로 단수를 한단 말씀이세요? 예, 10원짜리. 예. 네. 네, 물이 나오는데 지금 저 이 집이 지금 며칠 여기 뭐 얼마 동안 단수한 겁니까 여기가? 어제 오늘 이틀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이요? 예. 아. 아, 엄마 계시니? 아. 15만 원 안팎의 관리비를 무려 세 달씩이나 연체하는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몇 식구가 사시죠 여기? 지금 다섯 식구. 저기 그러면 그 남편 분은 네. 지금 일을 하시나요? 일은 지금 이렇게 노가다를 하고 다니는데 일을 있을 때는 가고 없을 때는 한 달에 뭐 20일이고 이렇게 놀고 계시고 한심하게 버려올 때도 있고 안 갈 때가 많으니까 비 오고 이래 보면 못 가는 일이 많으니까. 본인은 아파서 일도 못 나가는 이 주부는 초등학생 자녀 셋을 두고 들쑥날쑥한 가장의 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 5만 원으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227원이었습니다. 그럼 20일까지 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네, 애기 아빠가 내려 이제 일은 지금 간다고 올라가시는데 지금 비가 이제 오니까 일도 지금 안 된다 하시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도 지금 한달건 맡아오시라는지 두달건 맡아오시라는지 다행히 쌀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시중의 절반 값에 동사무소에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고춧가루. 냉장고는 일부러 치우기라도 한 듯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선 살 돈 없으면 간장으로 밥해 먹고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으로 먹고. 애기들이 거기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 간장으로 먹기가 싫다 하니까 다음 거는 모르겠지만 애기들 간장으로 밥을 먹이는 건 부모로서는 지금 도저히 그건 용납도 안 되고
아이들도 가난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젠 직접 엄마에게 그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반찬? 오이무침? 맛있었어요? 집에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 달치 전기료를 못 내 단전 예고장을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석 달간 연체된 관리비가 44만 원. 이번엔 내지 못하면 또다시 단수 예고장이 날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가스 요금도 석 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잔고는 227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전웅 PD, 수도가 끊기고 또 전기가 끊기고 반찬 살 돈마저 떨어진 가정의 주부의 심정,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가정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예, 이런 가정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통계를 잡는 것도 없고 그런 통계를 조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한전에 의하면 작년에 단전을 경험한 가구가 무려 63만 4천 가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또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의하면 4월 현재 가스가 끊겨 있는 가구가 무려 8만 4천 가구였다고 합니다. 네.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장영원 PD,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4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은 기초적인 것들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규정상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최저생계비가 이런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재개발공사가 한창인 서울시 하월곡동. 산 2번지는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소위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최근 이 동네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년이면 이곳마저 헐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단별하게 무슨 표시들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동그라미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고요. 가위표는 빈집이라는 표시입니다. 네, 가위표가 언뜻 보니까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빈집이 많다는 얘기군요. 네, 이미 주민의 3분의 2가 이곳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떠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0대의 김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김 씨는 전세 500만 원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탄 부엌에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드는 낡은 집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두 평 남짓한 좁은 방. 김 씨라고 이 방에 별다른 미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동네 자체가 싫어져도 동네를 떠나고 싶은데 뭐 이 방 빼봐야 뭐 어디 가서 뭐 전세방 하나 얻을 돈도 안 내고 그렇다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몇십만씩 20~30만씩 달라고 할 텐데 길거리 나한테 얘기했죠.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00년 다리 관절에 시반 부상을 당한 후 일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못 벌어도 한 250만 벌었어요. 아, 저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애들하고 살 때 번 돈이 한 달에 공사판에서 28, 27일 일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어요. 어린 남매는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돌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은 혹시 없으신가요? 부인이요? 네. 사진은 화가 나서 다 태워버렸거든요. 아, 다 태워버리셨어요? 네. 있으면 뭐합니까? 김 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국가로부터 매달 60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들 양육비를 지급하고 각종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차라리 주민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분도 여기 난간에 걸어서 죽으러 가다가 우리 애들 사진을 보고서 차마 못 걸어가고 하염없이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담배를 안주 삼아 마신 술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긴 김 씨는 좁은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잠에다가 영혼이 깨지 않게 말았으면 좋겠다. 애들은 불쌍하지만은 근데 제가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이러지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게 이제 악몽입니다. 악몽 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인 하월곡동 산 2번지 사람들. 긴 장마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던 일자리마저 완전히 아사갔습니다. 이날 한 사회단체가 밑반찬을 돌렸습니다.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프다 할머니? 아니 다르게도 주인님도 못하게 주도 아주 빨리 가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37만 원, 2인 가구는 61만 원, 3인 가구는 84만 원, 4인 가구는 106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자기가 번 돈, 자식과 손자가 주는 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바로 그 점입니다. 과연 최저생계비는 어느 정도인지 수급자는 아니지만 산 2번지에서 알뜰하기로 손꼽히는 이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씨네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딸 둘이 있는 4인 가족. 법적 최저생계비는 106만 원입니다. 올 2월 얻어오기도 하고요. 공장 같은 데서 이게 약간 저기 적용한 거 하자 있는 거 하자 있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다 저기 하거든요. 가져오고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재료예요. 재료들이 그냥 이런 거 안 버려요. 누가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버리면 다 주워 다녀요. 이게 편이거든요. 이걸 다 주워 모으고 모으면은요. 쪼가리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쪼가리래도 이거 한 작품이 나와요. 그 다 이어서 이걸 제공을 하면요? 예. 이거 보기보다는 비싼 천이에요. 이게 황토. 황토 그 물들이 이건. 이 씨는 얻어온 옷과 천 조각으로 아이들 옷을 해입힙니다. 아이들 학원은 단 한 곳도 보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식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문화생활은 TV 시청이 전부입니다. 보면은 어디 극장이나 문화 그런 소위 문화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네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아,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생각 어디서 어떻게 해요. 영화 구경을 진짜 영화 구경 가면 얼마인지 더 몰라요. 지금 영화비가 얼마고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사요. 이거 그거 쓰면은 그 자리를 어떻게 메꿔요. 제가 자리 못 메꿔요. 어떻게 메꿔요. 근데 20만 원 돈을 가지고는 이 씨네 지출은 식품비와 각종 공과금 등 기본적인 요소뿐입니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계산해봤습니다. 엄마가 9만 원이고요.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예. 들어가는 게 1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110만 예. 원 들어가도 이거는 예. 최대한으로 안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절약해서 사는 것은 마지막 희망인 내 집 마련 부분과 두 아이 교육보험만은 꼭 넣겠다는 이 씨의 고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씨도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집 나가는 엄마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저 이해 가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더 이상은 글쎄 더 이상은 이렇게 했다가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서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월 4만 원은 빚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수급자들도 아끼려 해도 아낄 여지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인 가구인 전 씨네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매달 2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79만 원을 더 벌어야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06만 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전 씨는 근래 들어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일용직 만났잖아요. 네. 그걸 갔었는데 써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 봅시다. 나이 몇 십일까지 안 써주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많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안 준다고 조금 준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나는 있잖아 주머니에 돈 1,000원, 2,000원 갖고 다녀 진짜 이거 뭐 1,000원짜리 하나 남았을 거야 어디 쓰고 지갑도 근데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미안한 거는 제대로 된 옷 다 못 사는 거 남편 양복도 해준 기억이 별 진짜 10년 전인가 그때 한번 맞췄나 그 네, 그러고 쓸래야 쓸 돈이 없는 전씨 가족 오늘 밥상에 오른 밀가루 음식은 비가 와서 특별히 마련한 음식이 아닙니다. 쌀값과 반찬값을 아껴보려는 아내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내 살 떨어질 때가 떨어졌다 소리 아니에요. 웬만하면 살이 떨어질 가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밀가루로 요리를 주고 하고 이제 늘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나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렇게 망가지면서 살 수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지 근데 한번 딱 넘어지니까 없는 사람은 힘든 거야 다 넘어지니까 뭐 넘어지면 일어설 길이 없는데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 서울 하월곡동에 정착한 전 씨 요즘 같아서는 그 가족에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받는 돈이 훨씬 적은 1, 2인 가구는 더 힘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적은데 방값과 공과금 등 기본적인 지출은 4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칠순의 서 씨는 50대 아들과 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전 씨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대소변마저 방에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어머니 고생이 정말이지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할배는 이제 고추는 아니네. 할배는 이제 고추는 아니네. 교회는 딱 막 엉덩이 겨 엉덩이.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들어놓고 계시겠네요. 24시간 뭐 있어요. 어머니 서 씨는 수입이 전혀 없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돈이 더 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수당 9만 원을 포함해 61만 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병원비와 약값, 방값 5만 원,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20여만 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가계부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머리야 그까지 우유나 두 개 사고 뭐 반찬도 잘 안 해 먹어요 김치하고 국하고 그거 먹으면 쓸 게 뭐지 간단하니까 빨리 줘 얼른 안 줘 손님 좀 봐줘 사람이요 빨리 줘 빨리 줘 이놈아 야 지금 하면 안 돼 빨리 줘 엄마 여기서 이렇게 병 났잖아요 죽는다 메디신 죽어야지 술 먹어서 죽는다고 술로 생활의 고통을 잊으려 드는 아들. 자활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이 정말 보고 있기에 딱한데 이 집 같은 1, 2인 수급자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네, 1인 가구가 53%, 2인 가구가 21%로 전체 수급자의 74%가 1, 2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이 수급자 중에서 1, 2인 가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독거 노인이 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가정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낮은 최저 생계비로 가정 해체를 막아내기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근데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두 달 일할 동안 그때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나 요르템에서 누구 이제 너무 많이 잠수는 났잖아. 그래가지고 흩뿌지 술도 못 먹는데 맥주를 뭐 흩뿌지서 먹는데 봤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상 이제 그대로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가끔이 들어오니 힘들더라고. 그들은 이제 가출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세 자녀의 뒷바라지까지 김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는 32만 원. 김 씨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는 요즘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딸의 뒷바라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애남보다 똑같이 못 입는 게 내가 저들이 먹고 싶은 거 통닭이라도 하나씩 튀김이라도 하나씩 사서 주고 같이 이제 여자들 아빠 고기 먹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좀 이제 안 주셔 이제. 아빠가 밥 잘 안 챙겨 먹고 그랬잖아. 아니 아빠가 빨리 할 때 볼 때 저도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요. 돈 문제도 그렇고요. 고민도 많아지세요. 담배도 더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세 자녀에게만큼은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김 씨. 그러나 학원은 그냥 몇만 원의 동네 공부방 이용료마저 내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마침 올해는 5년 만에 최저생계비를 재산정하는 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미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좀 오를 것 같습니까? 네, 오르기야 하겠지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 측은 현 최저 생계비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빈곤선이자 이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기준, 급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의 최저 생계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가라고 불리어지는 유럽의 국가들은 최저생계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금이나 수당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미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금이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수당 제도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훨씬 더 이게 최저생계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적당하냐 아니냐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가 최저생계비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전화카드, 교통카드까지 모두 반납하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아 한 달간 실제로 살아보는 행사였습니다. 아니 일단 1인 가구, 예. 여기 통도 있거든요. 알아서 예. 잘 쓰세요. 예. 1인 가구 한 분. 체험 장소는 하월곡동 산 2번지였습니다. 네. 제법 여러 사람이 참가한 것 같네요. 네, 11명이 참가했는데요. 1인, 2인, 3인, 4인 등 다양한 가구를 구성해 월세로 한 달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초절약 생활을 하려고 들면 힘들겠죠. 주최 측은 극기 행사가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생활하라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얇은 봉투에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찬 소세지야. 아, 그냥 그거 사요. 그냥? 체험을 시작한 지 2주일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대원 씨는 체험자 중 유일한 직장인입니다. 1인 가구인 이 씨의 최저 생계비는 37만 원입니다. 근데 방값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씨는 이 방을 월세 10만 원으로 얻었습니다. 그럼 27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달 만에 벌써 아침 식탁에 라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체험 전에는 아침부터 라면 먹고 출근하는 일은 없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니니까 교통비가 들고 이제 회사 점심값이 또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쓰다 보니까 오늘 계산하니까 9만 원 남았더라고요. 지금 2주 지났는데. 남은 9만 원으로 전화요금과 전기세, 물세 등 공과금을 내고 교통비와 식비를 감당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단은 수급에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을 먹고 밥값만 해결해도 뭐 나가서 보통 한 끼 사 먹는데 최하 3,500원이거든요. 나머지 체험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0원 단위까지 가계부를 꼼꼼히 쓰며 살았지만 모든 가구 체험자들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전물량 과물량은 사실 일본식 용어예요.
105만 원에서 얼마를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30만 원 남았으니까 한 75만 원 정도. 반 정도 지났는데 30만 원. 그런데 아직 그 월세가 아직 안 나갔고요. 네. 애기 뭐 이제 유치원비라든가 공과금 뭐 이런 게 전혀 안 나갔으니까 벌써 이미 적자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인 가구 기준이 그 표준 항목으로는 교통통신 다 합쳐서 6만 원 돈으로 돼 있어요. 6만 원 돈으로 한 사람 핸드폰 요금은 사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빈곤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덧이에요, 덧. 네. 장영원 PD. 네. 이 최저 생계비 가지고 이제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 반달도 네. 못 돼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네,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 얼마씩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네. 최저 생계비 항목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비소비 지출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는 교육비를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49,2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원이나 뭐 이런 데 보낼 엄두는 못 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편 기초적인 생계비 부분을 보면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교양 오락비 23,000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통신비가 65,5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통신비는 4명 가족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전화 쓰고 뭐 이런 돈을 다 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적은 금액이죠. 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전웅희 PD.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기준이 최저생계비인데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빈곤 탈출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탈출률은 6%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빈곤한 사람 중에서 오직 6명만이 그 빈곤 상태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에는 관심이 없고 수급자들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면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혹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모은 폐지는 하루에 한 번씩 고물상에 갖다 팝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서 반값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팔면 얼마 버세요? 네, 이거요? 예. 3,000원. 3,000원? 네. 하루에? 아니, 3,000원 벌고 때 4,000원 벌 때 줍고. 예. 그래요. 이렇게 죽었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종이를 주워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45kg네? 45kg. 3kg 빼고 42kg 4,200원이요. 저 흰 종이가 있어서 500원 더 드린 거예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예. 많이 주네. 할머니가 사는 곳은 월세 20만 원의 쪽방입니다. 한 달간 번 돈에 아들이 주는 10만 원을 얹어 방세를 내면 쓸 돈이 없습니다. 반찬은 인근 식당에서 그냥 준다고 합니다. 아들 아픈 게 저렇게 돈 못 벌어 없이고 돈 없이고 아파서 없이고 그냥 참 안 된 게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또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가 있는 할머니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37만 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돈으로 생활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동해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아, 동해에서 내 매니만 있으면 근데 저 아들 풍신한 거 있다고 안 줘. 아들 하나 있어서. 아들 있어서? 안 된대요. 아, 찍은 게 다 이름가랑 나오더만 뭘. 주면 좋겠냐고요. 아, 좋지. 그러면 내가 팬티 안 줘 먹은 게. 근데 부양해 줄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다면 현지 조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을 벌 여건이 되지 못하는 최 씨 할머니 경우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최 씨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혼자서는 식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2인 가족 최저 생계비 61만 원의 절반, 30만 원으로 살고 있지만 역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각소 때 밥을 먹으면 모르지만 각소 때 밥을 먹으면 부모도 먹여 살린다는 게 힘들어요. 저희 밥 먹기도 힘들어. 그래. 근데 아들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손녀든 외손녀든 2촌 이내에 누군가 수입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아들 하나, 손녀. 아, 우리 엄마 있으면 어째, 나만이.
아, 어르신의 모친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5. 4인 가족 12평 아파트에 사는 강 씨네. 가족 수입은 아들이 버는 공공근로소득 21만 원이 전부인데도 수급액은 5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 할머니에 대해서 그 부양 의무자들에 대한 부양비가 20만 원 정도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급액이 적은 이유는 팔순 노모의 시집간 두 딸이 부양 의무자로 올랐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외손자 외손녀의 소득까지 계산하여 수급액이 삭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할머니한테 지금 용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매월. 그렇죠. 부양비가 부과된 만큼은 주셔야 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노인이 빈곤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 자식도 빈곤한 상황 혹은 거의 빈곤과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자식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양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다 관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양 의무자 기준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촌수로 보면은 영촌에서 이촌까지 그 다음에 혈연 관계, 비혈연 관계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혈연 관계 1촌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수급액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4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땡전 한 푼 없는 4인 가족 가장은 100만 원짜리 고물차를 가지고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 집에 1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월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서울 영등포의 노숙자 편의시설입니다. 매일 밤 5, 60명의 노숙자들이 피곤한 몸을 쉬어갑니다. 사회 최하층인 이들은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그 국민 기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사람은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지를 못 구해서 노숙자가 되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유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보시는데 한 달에 뭐 10억 원에 10억 원 주고라도 그런 공간이 있어야지 3개월 지나야 거기서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나야지 해당 사항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 생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래 정부 쪽에서도 내가 그 애로운 사람 좀만 도와주면 그 힘을 좀 풀려가지고 빨리 벗어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넘나드는 빈곤층은 32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지만 실제 수급자는 140만 명에 불과합니다. 뭐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 수급자 되기가 정말로 어렵군요. 근데 이 적으나마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수급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씨의 경우 지난 4년간 45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2인 가정이면 최저 생계비가 61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김 씨에게 다른 소득이 있었나 보죠?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종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 엄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간 경화에 만성 신부전증까지 앓고 있어 일주일에 3번은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나 씨는 아르바이트조차 할 여가가 없이 오직 45만 원의 기초보장급여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동안 못하고 오늘 공간이 있다고. 병세 10년만 주면 30만 원이 남는다고 봐야죠. 거기서 이제 세금 내고 소득세 같은 거 내고 세금하고 소득세하고 이제 전화요금 같은 거 내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0만 원 갖고 교통비. 근데 별도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최저생계비 전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재진이 동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나 씨에게는 오빠가 매달 20만 원씩 도와주는 것으로 소득이 잡혀 있었습니다. 나 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저를 도와주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우리 오빠도 생활보호 대상자를 받고 있고 또 오빠도 그러니까 장애 지금 등급으로 해갖고 장애 수당까지 타고 있으니까 어차피 두드리면 오빠도 생활보호 대상자로 거기 찍혀져 있었을 거고 하니까 그런 오빠가 도와준다고 알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본인도 모르고 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나 씨와 같이 대부분의 수급자는 자기의 급여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가정 방문을 미처 못 갔나 봐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조정을 해드릴 거고요. 나 씨가 잘못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관할 기관이 매년 1회 이상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모순은 수급자에게 사실상 실업을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인 임 씨는 장애인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돈을 벌어 현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봉급이 지금 현재 58만 원에서 3대 보험을 띄우니까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하고 띄우니까 54만 한 2천 몇백 원 됩니다. 출행액이. 그래 그걸 가지고 모든 공과금을 싹 내고 나면은 약 한 2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급자 타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조금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이 병원을 제가 자주 다녀보니까 이제 손해라 이게. 김 씨가 일을 안 하면 월 32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혜택을 더하면 차라리 수급자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안 하는 것이 좀 낫다고 봐야죠. 일 안 하는 게 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모든 걸 한다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일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7가지 급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탈락되면 한 가지의 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인 사람들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수급자인 사람들은 수급자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 씨는 어렵게 취직했지만 수급자 자격을 잃을 상황이 되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똑같답니까? 그 취직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뭐 약가를 끌어가지고 소득이 안 잡히는 거야. 그 컴퓨터에 안 나오는 거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취직하고 이런 거 하면 또 안 오고 이런 게네. 수급자 최 씨는 빗속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장 끼니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빠 거냐? 하여튼 뭐 내가 있으면서 그때는 신문 배달이라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아 뭐라도 좀 한번 해볼까? 어제 가고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면 먹어야 되는데 라면 먹어. 그래 하여튼 다음에 자리 나면 연락 주고. 최 씨가 일자리를 못 얻은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벌면 번 만큼 급여가 삭감되고 최저 생계비를 1원만 넘어도 수급자 자격이 한꺼번에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돈을 이렇게 그만큼 50만 원 벌면 이걸 지원당하니까 요거 하나 일 하나 안 하나 똑같거든. 그러면 막말로 해서 일 하나 안 하나 그 돈 들어온다고 내 안 하고 그 돈 받지. 안돼 일하고 그 돈 받겠어요. 그렇죠. 그잖아요. 맞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벌어 저축하면 그만큼 급여가 삭감되는 복지 정책. 미래를 설계하고 자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좀 해서 소득이 더 생기면은 그게 대해서 지원 액수가 그만큼 깎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좀 일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중에 특히 노동 능력이 있는 가구에 한정했었죠. 물론 노동 능력이 없는 가구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제도의 미비점을 다소 개선하면서 사각지대는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은 지금 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만들어놓고 생색을 내는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기왕에 최저생계비 재산정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기초생활보장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 동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로서 끊어야 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